전에 질문 못했던 것들 혹은 고쳤는데 다시 안 됐던 것들 질문 받아주고 있습니다. 센 178페이지고요. 좋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cm의 정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이 그릇 안에 한 모서리 길이가 10cm짜리 정육면체 물을 잠겨게 넣었다가 꺼내면 수면이 몇 센티미터 내려가느냐? 몇 센티미터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남아 있는 물의 양은 누구 거겠니? 안에 있는 정육면체 빼내면은 안에 있는 정육면체 빼내면은 물이 꽉찬 상태에서 지금 넣었으니까 흘러넘쳤을 거고 빼내면은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빈 공간을 봐야지. 빈 공간. 빈 공간이 누구 거야? 빈 공간이 빈 공간의 부피가 누구 거야? 한 모서리 길이가 10cm짜리 정육면체겠지. 물이 꽉 찬 상태에서 쟤 넣었다가 뺐으니까 수면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어쨌든 이만큼은 어떻게 흘러넘친 양을 말하는 거잖아. 흘러넘친 거는 정육면체 10cm짜리 부피랑 같겠지. 이해가? 그랬을 때 이 높이가 얼마냐고 지금 묻고 있는 문제네. 어디서 어디만 빼면 돼. 요 남아있는 물 보지 말고 위에 것만 보자 한번. 위에 거 한번 봐보자. 20cm짜리 정육면체지. 이거 밑넓이가 얼마야? 400이지. 400 곱하기 여기 H2라고 한번 해보자. H2는 누구랑 똑같다고? 10 곱하기 10이랑 똑같다고. 이해가? 이거 100이지. 나눠주면 4네. 그럼 H2는 2분의 5 나오지. 이해가? 그럼 여기가 2분의 5라고. 전체는 몇 센치인데? 20인데. 근데 수면이 몇 미터 내려가느냐를 물어본 거야? 수면이 내려가서 여기가 여기가 얼만큼 되느냐를 물어본 거야? 내려가냐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20에서 2분의 5를 빼야 정답이 나올까? 그냥 2분의 5가 정답이 나올까? 그렇지. 이해가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 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cm짜리 정사각형의 원기둥을 갖다 그려야 돼.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를 갖다 뭐가 생각해. 문자가 여러 개 나올 거니까 좀 복잡한 것 뿐이야. 알겠죠? 원기둥을 갖다가 부피를 구하려면 밑넓이랑 높이를 알아야 되지. 그 밑넓이 하려면 반지름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높이 하려면은 요거 길이 알아야 되겠네.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를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잡는다면 잘 봐야 돼. 이것도 R이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2야. 여기도 얼마? 2야. 그럼 여기 얼마야? 4 마이너스 4R이지. 그렇지. 이거 높이는 4 마이너스 4R인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길이도 몇 센치짜리? 그럼 아니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도. 그럼 이 길이도. 4겠지. 왜 밑면에 둘레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미지수 R로 잡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R로 잡아야지 우선. 일단 잡긴 잡아야지. 잡긴 잡아야 되는데 여기 R로 잡아봐. 그러면 요거 둘레가 어떻게 돼? 2파이 R이지? 네. 2파이 R이 몇 센치야? 4인가요? 파이가 분모로 가니까 당황스러울 텐데 당황할 필요 없어. 파이는 어차피 숫자야. 숫자가 분모로 가는 게 뭐가 있냐, 그지? 그럼 R은 얼마? 파이분의 2가 나옵니다. 2로 나눠주고 파이로 나눠주면
여기까지 이해 파서? R은 지금부터 뭐라고? 파이브네? 2R? 이해가냐? 그럼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이었고 여기도 2R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마? 4-4R이었지. 그럼 요거 높이에 H라고 잡았을 때 H를 이제 R이 아니라 이걸 넣어서 표현해 보면 4-4 곱하기 파이브네 2가 나오니까 얼마? 4-5분의 8이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러면 길이, 높이가 나온 거고 반지름이 나와 있는 거야. 이거 이용해서 그냥 하면 돼. 밑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니까 파이분의 2 곱하기 파이분의 2가 나오겠지, 그지? 이게 밑 넓이지. 맞냐? 됐어? 그럼 곱하기 높이가 얼마? 4-5분의 8 이렇게 나와. 분모에 파이가 있을 뿐이야, 그냥. 복잡하게 보지 마. 나쁜 데니까 얼마? 파이분의 4 곱하기 4분의 파이분의 8 이렇게 나오지. 계산하니까 얼마나? 파이분의 16 마이너스 파이 제곱 분의 32 이렇게 나오지.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그냥. 이게 답. 됐어? 다시 해줘. 괜찮아? 또. 아니, 카페 없으면 유튜브에서 찾아라도 봐야지. 뭐, 유튜브에 있을 텐데. 유튜브에도 없어서? 강의를 안 찍었니, 이거? 아닌데. 이날 또 누구 빠져갖고 누구 보충용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 입체도형 부피를 갖다가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이거 이 상태로 입체도형 부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었다고. 없다고 그랬어. 저 사다리꼴이랑 똑같이 생겨먹은, 저 사다리꼴이랑 똑같이 생겨먹은, 저 사다리꼴이랑 똑같이 생겨먹은 이 옆에서 봤을 때의 모양을 됐지? 바꿔줘야 돼. 밑면이 평평한. 얘를 밑면으로 잡으면 얘를 평평한.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요 10cm 요거 요 성분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얘를 들는 거야. 여기까지 10cm라고 해서 여기 딱 수직이 되게 맞춰놓으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넓이의 윗변만 이렇게 싹 옆으로 이동한 거니까 요렇게 그 처음에 있었던 보라색 사다리꼴하고 빨간색 사다리꼴하고 넓이가 같을까 안 같을까? 옆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똑같아.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의 넓이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뤄봤을 어떤 부피? 그렇지, 대나무 여기 쪼개는 거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랑 똑같이 생겨먹은 걸 하나 더 위에다 올려놓고선 전체 원기둥이라고 잡고 반대가 똑같이 생긴 거두 개. 이해 가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일단 설명은 내가 지금 이렇게 도형을 보라색하고 빨간색을 같게 만드는 설명을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고는 있는데 사실상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해는 하잖아. 움직였을 때 이해가? 그러면 이게 길이가 얼마야? 25지? 요거 길이는 얼마? 10cm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뭔 말인지? 여기는 얼마? 10, 여기는 얼마? 20. 됐어? 그 밑넓이부터 구해볼까? 밑넓이는 전체 반지름이 얼마야? 6이다. 조그만 반지름은 2야. 맞지? 지름이 12니까. 그 밑넓이 자체는 어떻게 나온다? 36파이 마이너스 4파이. 그러니까 얼마? 32파이. 그럼 높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높이는 얼마야? 35로 해야 되지. 그럼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반대할 거지? 밑넓이 얼마? 32파이 곱하기 35. 됐지? 그럼 얘랑 약분하면 어떻게? 16이니? 이거 답 맞는지 좀 확인 좀 해보자. 350에다가 210을 더하면 560파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잡은 거. 이해가? 아, 이거 두 자리 곱셈은 니들이 하고. 내가 그냥 한 번에.
이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주고 싶은데, 도형의 이동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점을 좀 설명하기 좀 이해하기 좀 힘들게. 근데 이제 얘를 잠깐 들어준 거니까 이해는 할 거야. 어떤 모양인지. 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만 옮긴 것뿐이야. 똑같은 도형을 오른쪽으로 옮겼으니까 너리가 변할까 안 변할까? 너리는 변하지 않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그 다음 또몇 번? 질문해서 고치고 오늘 쌤 내고 가. 지지부전에 끌지 마. 회의지. 981쪽에? 1080. 5번? 9번이 2번? 이거 말하는 게? 우유팩에서 삼각기둥 부분의 부피를 구하시오. 우유팩에 들어있는 우유의 부피를 구하고. 우유의 부피는 뭐? 그 다음, 우유팩에 들어있는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삼각기둥의 부피? 이거 말하는 게? 이건 지금 똑같은 그림을 뒤집어서 놨을 때 이건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이 생긴 걸 뒤집어 놓은 거야? 이거 부피랑 얘랑 같을까 안 같을까? 같지 않겠네. 똑같은 양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니까. 맞아. 그러면 이거 부피에서 요만큼의 그 저기 뭐야 기둥 사각기둥 부피를 빼면 삼각기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전략이니까. 한번 해보자. 일단 요 민널리가 얼마? 80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4. 여기서 뭘 빼자고? 요거 빼자는 거야. 이것도 민널리가 얼마? 80 곱하기 높이는 얼마? 여기 3이지 3. 그러면 삼각기둥 부피라고. 그럼 80으로 묶어주면 4 빼기 3이니까 이거 답은 얼마 나오겠어? 계산하면 80 나오고 이거 답이 80. 전형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하죠? 다음 또 몇? 90. 오른쪽 그림 밑면에 4cm 원기둥의 모양의 그릇 A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A에 꼭 맞는 공을 허 넘친 물을 밑면에 넘친 물을 넘친 물이야. 밑면에 반지름 길이 2cm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비해 넘치지 않게 모두 담으려고 하는데 비의 최소한 높이를 갖다가 구하라. 이 되게 유치한 게 물을 갖다가 이거 담아놓고서는 굴을 갖다가 넣어. 물이 흘러 넘쳐. 그걸 여기다 담을 거야. 지금 이 질문하고 반지름 4짜리 구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여기다 담을 거야. 라는 질문하고 다시 같은 말이지. 이해 가한다. 다시 전체 물을 꽉 채운 상태에서 굴을 갖다 쳐 넣으면 흘러 넘치겠지. 얼마만큼 흘러 넘쳐? 그만큼 흘러 넘치겠지. 그거를 갖다 여기다 붓는다라고 하는. 됐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구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서 반지름 4짜리 그구 모양의 그릇에다 물을 넣어갖고 여기다 붓는 거랑 그게 달라지고 똑같은 거지.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뭐랑 똑같다고? 구의 정확하게 얘기해. 구의 부피와 이 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해가? 흘러 넘치지 않게 모두 담으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보여줄게. 봐봐. 구의 부피는 3분의 4 어떻게 돼? 파이 곱하기 R 세제곱이지. 이 부피랑 이 구의 부피를 여기다 담을 거야. 근데 흘러 넘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 기둥의 부피는 4파이지. 곱하기 h지. 자, 봐봐. 흘러 넘치지 않으면
부등식 세우는 거야. 얘 물하고 얘 물량하고 두 부피 중에 V1, V2 중에 흘러넘치지 않으려면 누가 더 커요? V2가 더 커야지. 그릇이 더 커야 흘러넘치지 않을 거 아니냐. 이해가 안 가. 근데 흘러넘치지만 않는 거니까 꽉 채워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여기 등목부터 하면 돼. 등목 붓고, 자, 넘치지 않게 모두 담으려고 하는데 B의 최소 높이다라고 했으니까 얘 높이지. 봐봐. 어떤 숫자가 얘보다 더 작거나 같대. 얘가 숫자보다 더 크거나 같대. 얘 최소값까지 최대값. 당연히? 에이, 인서가 X가 4보다 크거나 같대. X는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최? 오른쪽으로 뚫려 있으니까. 최소값이겠지. 오른쪽으로 쭉 뚫려 있으니까 최대값은 얼마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물어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그 계산하니까 64지. 64에다가 4를 곱하니까 얼마니?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4파이 나눠주고. 그지? 그럼 얼마? 3분의 63. 이렇게 나온다. 그럼 H의 높이는 최소한 몇 cm? 3분의 64cm. 이렇게 부등식을, 부등호를 이용해서 식을 쓰는 건 완벽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 그 다음에 앞에 또 뭐 질문 뭐 듣던 거예요? 200. 몇 번?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50m 달리기 기록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찍혀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 도수 분포 그래프니까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야 되죠? 얘는 얼마? 0.1. 얘는 0.2가 되겠네. 얘는 0.18이 되고 0.04가 되겠다. 이게 다 더하니까 0.32에다가 0.18 되니까 0.554네. 여기 0.46이겠지? 네가 더해. 천재인데? 0.02죠. 아까 뭐라 했냐 내가? 까먹었어. 아이씨. 0. 10하고 21이랑 더하면 32. 34. 34에다 18을 더하면? 52. 56. 그지? 56이니까 100에서 56을 빼면 0.43. 0.43. 이렇게 들어야겠다. 7초 기 이상 7.5초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7초 이상 여기까지 포함 한 번에 7.5초 미만인 학생이 0.22가 7.5초 이상 8초 미만 0.44보다 11명 적을 때 전체 학생 수를 갖다가 적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11명 적다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차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 인원의 차랑 상대 도수의 차랑 정비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하겠지. 그럼 이놈의 새끼랑 이놈의 새끼랑 차가 얼마야? 0.22니? 0.22에 대한 학생 수가 11명이었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가. 그러면 0.22분의 11이 전체가 되니까 땅땅땅땅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될까? 50명. 50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 50명. 이해 갔어? 됐어? 너 왜 오늘 좀비물이야?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고 왜 그래? 멍 때리는 거야 뭐야? 뭔 일이 있었어? 아, 네. 좀비 모드인데 저거 확실히 석고상무리 이런 거. 가만히. 아파? 석고상무리, 시체무리, 좀비무리. 좀비는 가만히 안 있는데. 몇 번? 124. 소연이 보청. 120. 반쪽에. 742. 종이 필요하면 종이 쓰고 742번 이거 이것도 문자가 막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시원아 좀 부채꼴이라고 했으니까 좀 부채꼴 이렇게 딱 그려봐 A랑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코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2라고 했는데
그럼 호의 길이를 여기 보시죠. 3에 2였네. 3대 2였네. 미안해. 3대 2. 3대 2처럼 그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 얼마? 2. 2.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넓이는 12대 7 이렇게 나왔대. 12비, 7비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다 문자 쓰면 좀 재미없으니까 중심각의 크기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그랬잖아. 중심각의 크기의 비를. 알겠죠? 이거 지금 반지름도 줬어 안 줬어? 반지름도 지금 안 준 상태야. 그치? 여기 R1, 여기 R2. 그러니까 문자가 되게 많아. 여기 중심각도 몇 대면 X1 대 X2 이렇게. 됐어? 그래서 넓이가 7대, 12대 7이라고 했지. 이해 가능한 거야. 이거 뭘로 넓이를 좀 표현해 볼까? 일단은 호의 길이가 3대 2라고 그랬으니까 호의 길이를 한번 찾아보자. 2파이 곱하기 R1 곱하기 360분의 얼마? X1. 그지? 이것에 2파이 곱하기 R2 곱하기 360분의 X2. 이게 몇 대면? 3대 2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시카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뭐도 있을까? 넓이. 넓이 있는 식도 있으니까 2분의 1 R L 얘대 2분의 1 R2 얘는 뭐야? 예. 얘가 몇 대면? 12대 7. 이렇게 해서 비례식 두 개 세워볼 수 있잖아. 그치? 하나는 호의 길이로, 그 다음 하나는, 뭐야 이거? 호의 길이로, 하나는 넓이.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물어봐야 돼. 밑에 파란색부터 건드릴래? 위에 빨간색식부터 건드릴래? 생각을 해봐. 감이 안 오나? 위에 거부터 해야 돼. 위에 거부터. 잘 봤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내항의 곱, 2분의 1 곱하기 R2 곱하기 2A 곱하기 12가, 그지? 외항의 곱, 좀 식이 길지만, 2분의 1 곱하기 R2 곱하기 3A 곱하기 7이랑 똑같은 거야. 시연아, 이해 갔어? 그래 놓고선 여기서 신나게 약분해 보내면 2분의 1도 날아가고요, A도 날아가고.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요것만 계산하니까 뭐나? 24R2는 맞지? 요것도 요것만 계산하니까 얼마나? 아니지 3, 7이니까 21R1하고 똑같은 거 됐어? 이것도 뭘로 나눠줄까? 3으로 또 나눠지지? 3으로 나눠지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 3, 8에 24, 3, 7에 21이네? 자 그 다음 잘 읽어야 돼. R1 대 R2는 몇 대 몇이야? A. 그렇지. 8대 7이라고 한다면 맞지? 그래야 내항의 곱, 외항의 곱과 같아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R1을 뭐라고 하자? 8K. R2는 뭐라고 하자? 7K라고 해도 돼, 안 돼? 돼. 그 반지름의 길이비가 이렇게 나와갖고 반지름도 우리가 여기 8K. 그 다음 여기는 뭐야? 7K. 이렇게 써도 된다니. 그러면 이제 밑에 식도 봐. 이제 R1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8K. R2 대신에 7K. 이거 어려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야. 외항부터 하자. 얘랑 얘랑 곱한 거. 2 곱하기 2파이 곱하기 R1이니까 8K이지. 그 다음 곱하기 360분의 얼마? X1이지. 이거랑 뭐랑 똑같다? 3이랑 얘랑 곱한 거.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7K 곱하기 360분의 X2지. 됐어?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해버리니까 360, 360, 2파이, 2파이, K, K. 뭐 문자 X1하고 X2만 남잖아, 지금. 이해 강한가? 그럼 정리를 해보면 2, 8에 2, 아니, 2, 2, 4지. 아, 2, 8이 다 날라갔다, 미안. 2, 8에 16X1은 3, 7에 21X2가 돼서 이해 강한가? X1 대 X2의 비는 몇 대 몇이야? 21대
16이다. 얘들아 이거 잠깐 미안. 742번 답 좀 확인해. 21개 16. 이거 말해? 응.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시현아 이거 어려워. 처음에 어떻게 B라는 걸 두고 얘기할 때 넓이의 B도 주고 호의 길이의 B도 줬어. 그 B를 둘 다 세워놓고선 거기서 판단하는 거야. 처음에 뭐부터 해라? 호의 길이. 알겠어요? 이거 어려우니까 종이에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그때 그때 막 이거 수정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요. 이 정도만 할 줄 알면은 여기 뭐야 문자로 주어져 있는 것들은 웬만큼 커버가 되겠다. 이 문제 할 줄 알면 됐어. 또 뭐 일단 승아 여기까지 질문 받아주고 애들 지금 고치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센 시나이도를 마무리할 거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잠시 일시 정지해 놓고 애들도 질문 나오고 그러면 다시 녹화 떠주고 이렇게 할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승아도 시나이도 고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